4월 27일? 아, 8일? 4월 27일? 예. 네. 좀 원인이 좀 뭔 것 같아요, 이게 고추가 이렇게. 내 생각에는, 예. 퇴비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유박 쓰신 거죠, 유박? 네, 유박비라고, 보과보고, 예. 고추먹거름 살짝 넣었죠. 생각이 내가 하우스 소유도 했는데, 예. 깨스라고 차더라고. 입이 끝에리가 타더라고. 양분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예. 유박에 의한, 이제, 지금 밑에서, 토양 밑에서 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농가분들이 유박을 퇴비됨으로 많이 쓰시는데, 아무리 좋은 유박이라도, 뭐, 가끔 어떤 농가분 보면, 뭐, 5평에 한 포 뿌리시고, 10평에 한 포 뿌리시고, 되게 많이 뿌리시더라고요. 그래도 네. 유박이, 이렇게, 토양에 들어가서, 좀 분해가 어느 정도 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정식에 가까이 유박을 쓰시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정식하기 전에 뭐, 한 달 전 정도, 네. 미리 좀 뿌려놓으셔야, 그, 딱 정식하고, 고추가 양분을 이용할 수가 있지, 유박을, 거의 정식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몽땅 넣으시면, 이렇게 고추가 잘 안 자랄 수가 있어요.